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주말 전국의 도매시장과 도축장이 대부분 가동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돼지 약 11만 마리가 도축 출하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8일 정오부터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따른 전국 돼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해제됐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 도매시장과 도축장 운영이 활성화되면 돼지고기 출하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71개 도축장 가운데 50여 곳이 지난 28일 오후부터 개장해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날부터는 전국 70개 도축장에서 7만 8천여 마리의 돼지가 도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생산과 재고 등을 감안하면 돼지고기 공급 여력은 충분하다며 지자체와 농협, 생산자 단체, 유통업계에서도 돼지고기의 수급과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